범위에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자,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때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요 채권의 범위인데, 첫째, 1억 원금이 저당권의 담보가 되겠죠. 원본. 그 다음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거고, 만약에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거고요. 만약에 갑이 제때 돈을 안 줬어요. 지연배상금이죠. 지연손배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것이고,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했어요.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요? 담보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좀 기억할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요, 등기가 필요해요. 등기하지 않으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고요. 지연배상금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저당권이 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저당만 쓰죠. 그죠?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저당권은 안 쓰냐? 저도 거의 못 봤습니다. 한 번, 두 번밖에 못 봤는데. 왜안 쓰냐면 저당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금액이 커져요. 자, 왜냐하면 1억이라고 설정 등기가 되어 있지만 1억만 저당권의 담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자꾸 붙으니까 실제로 경매가 됐을 때 을이 받아가는 돈이 1억이 아니란 얘기예요.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1억 대출 받으면 1억이라고 설정하는 게 아니라 1억 3천 이렇게 크게 설정하고 1억 3천까지 담보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여기까지만 담보한다는 개념이니까 요 금액보다 뭐할수 없어요? 커질 수가 없고 따라서 근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안 쓰이고 뭐만 쓰이는 거예요? 근저당권만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입법자인데 법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안 써요. 그래서 왜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뭐라는 거죠? 이 사람아 똑바로 만들어야지.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거 누가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금액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연손배금은 1년분에 한하여 담보가 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커지면 안 되니까 몇 년분에 한다고요? 1년분에 한한다고. 근데 문제는 그래도 쓸 수가 없어요, 저당권은. 왜냐하면 이자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제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은 먼저 쓰이지 않는다. 물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지연손배금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담보가 되고 이자는 뭐죠? 무제한이라는 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목적물의 범위에서 가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죠? 종물에도 미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층 건물이 있는데요. 1층 건물에 지금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층으로 뭐가 됐냐면 증축이 됐거든요. 지금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니까 만약에 요 2층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쳐요? 2층까지 미치고요.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2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 되지 않았어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2층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1층만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서는 뭘 갖지 못하는 거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거죠.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2층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다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요? 2층에도 미치고요. 또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도 고려하지 않고요. 부합이 됐다면 경매 과정에서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합됐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제가 뭐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판례를 설명드릴 것 중에 그 핵심 판례도 좌측에 보시면 주유소가 나와요. 주유소. 요거는 뭐 그냥 용어 정치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주유소거든요. 근데 주유소면 건물이 있겠죠. 건물. 또 건물 앞에 뭐가 있겠어요? 주유기가 있겠죠. 그죠? 주유기. 주유기가 있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 뭐가 있겠어요? 기름 탱크가 있겠죠. 그죠? 그래야 뭐가 나오겠어요? 기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유료 저장 탱크가 있겠죠. 요런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첫째, 요 저당권은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는 뭐죠?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주유기인데 주유기는 부합된 건 아니에요. 왜요?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주유기를 분리하더라도 의미가 없죠. 주유기가 분리해가지고 뒷마당에 세워놓는다고 해서 기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기름탱크와 결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물건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종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물은 종된 물건인데 부합된 건 아니니까 분리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분리해봤자 존재 가치가 없는 물건 우리가 뭐죠? 종물이라고 하고요. 이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는 효력이 미칩니다. 왜요? 부합물 종물의 효력에 미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기름탱크는 부합물이죠. 동의하시나요? 기름탱크 분리할 수 없든지 분리하는데 과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잖아요. 이건 뭐예요? 부합물이죠.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도 미칩니까?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경락인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주유기에 대한 소유권도 기름 탱크에 관한 소유권도 어떻게요? 함께 취득한다.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뭐에도 미치요? 종물에도 미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재미를 하나 볼까요? 재미는 이거는 자동 세차기가 있어요. 자동 세차기는 저당권 효력이 미칠까요? 자동 세차기 주유소 많잖아요, 그죠? 부합물은 아닌 거로 보여, 그죠?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물일까요? 종물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당권에게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자동 세차기에는 미치지 않겠죠. 그러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뭐는 소유권을 갖지 못해요? 자동 세차기만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꽁꼬로 거의 먹게 된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게 이런 것도 보시면 부합되면 아 2층까지 먹네 좋겠다. 좋은 거 없어요. 왜냐하면 2층까지 경락받으니까 경락받을 때 뭐예요? 2층 가격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유기 저당땡까지 갔네? 아니죠. 주유기 값도 써야 되고요. 저장땡 값도 써야 뭐죠? 경락받는 거잖아요.
근데 경납 받을 때 무슨 가격은 쓸 필요 없어요? 자동 세차기 가격은 쓸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뭐죠?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경납 받은 사람이 전 주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아, 저 이번에 그 주유소 경납 받은 사람인데요. 자동 세차기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갈 수 있나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유소하다가 망해가지고 뭐죠? 경락당해서 지금 고시원에서 뭐죠?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뭐죠? 자동세차기 가져가세요. 그러면 예, 가져갈게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우, 제가 지금 그 가지고 올 상황이 아닌데 좀 싸게라도 좀 사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삽니다. 해가지고 가기로 막 후려쳐가지고 거의 뭐죠? 뺐다시피 해서 뺏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죠? 이런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예외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큰 의미 없어요. 그죠?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보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과실이 나와요. 자, 저당권자 과실 수취권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과실하면은 차임 월세가 떠올라야죠.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고 세를 주면 월세는 집주인인 제가 받는 거지 저당권자인 은행이 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죠. 다만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압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을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는 없다. 기억해 두시고. 하단에 보시면 답은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에서 A,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토지 저당권은 뭐에는 미치지 않아요?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이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토지 저당권에는 건물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뭐만 경매해야 돼요? 토지만 경매해야 되고요. 토지가 경매돼서 을이 경락을 받으면 갑은 뭘 취득하게 되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겠죠. 기억나시죠?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다가 뭐죠? 달라졌으니까. 따라서 이 건물은 뭐 당하지 않아요? 철거 당하지 않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지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건물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B에서 일괄 경매권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죠? 일괄 경매권. 잠깐만요. 일괄 경매권이 아, 그죠? 일괄 경매권은 뒤에서 할 거예요. 뒤에서 좀 이따 할 거고 대표예제가 나오죠. 풀어볼까요? 대표예제. 일괄 경매는 뒤에서 볼 겁니다. 422페이지. 1번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어요. 그러면 기존 건물에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어디까지 미쳐요? 2층까지 미치죠. 다른 건 고려하지 않죠. 따라서 별개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까지 끌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보자고요. 요 상태에서 건물에 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경매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거든요. 여기다 뭐죠?
저당권도 같이 기억하면 돼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어디에도 효력이 미칩니까? 임차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은 구분 건물이 나오는데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실 때는 건물만 이전 등기 받습니다. 대지권은 따로 이전 등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어떻게 오는 거니까요. 따라서 3번. 구분 건물의 전유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어떻게 미치고 따라서 아파트가 경매가 이루어지면 경락받은 사람은 무엇도 함께 취득해요?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구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예외는 있지만 5번은 안 읽어볼 거예요. 왜 안 읽어보는 거죠?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된다. 그 취지니까 안 읽어볼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2번 문제였죠.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물인 건물이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독립적 효용이 없다라는 말은 뭐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니까 저당권에게 미치겠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 요거죠? 건물에 관한 저당권 어디에 돼요? 토지 임차권에 효력이 미치죠.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 취득한 건물 부분과 일치가 된 대지사용권 미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쉽게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물상대입니다. 물상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거의 뭐 반드시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멸실됐어요. 또는 훼손이 됐어요. 또는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건물이 멸실되면 없어지면 저당권 뭐예요? 소멸될 위험이 있죠.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요. 여러분 아마 공시법시에 이런 걸 배우셨죠. 수용이 있으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배우셨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수용이 되면 저당권 등기도 등기관이 뭐하게 돼요?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뭐할 위험에 처해?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런 일이 생기면 뭐가 생기냐면 돈이 생겨요. 불탔거든요.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아니면 제3자가 불질러서 제3자로부터 뭘 받게 됐냐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어요. 공용징수 수용을 당해서 수용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이런 가치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만약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때는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물상대위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물이 멸실, 훼손 등으로 저당권 등이 뭐할 위험이 있어요? 소멸될 위험이 있고 가치 변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하면요?
압류하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물상대의라고 한다 이거죠. 자,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물상대의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돼요. 주의하실 건 아까 했죠?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의권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치목적물이 멸실되면 점유를 상실하고 유치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이러한 물상대의가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의는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고요. 병으로부터 뭘 받게 됐냐면 매매 대금을 받게 됐어요.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팔리더라도 저당권은 뭐 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죠. 팔리면 누가 답답할 일이에요? 병이 답답할 일이지 저당권자가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신경 쓸 일은 아닌 거죠.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하든 지급 전에 뭐하면요? 압류하면 물상대의가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대표예제죠. 판례도 설명드린 겁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의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 압류는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죠. 2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이거 설명드려야 되네요. 빼먹었네요. 자, 이런 겁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에도 뭐 할 수 있죠?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에 만료등으로 인해서 전세권이 뭐가 될 판이냐면 소멸될 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세권이 소멸되면 저당권도 뭐가 돼요? 소멸되겠죠? 따라서 저당권이 뭐 할 위험이 있어요? 소멸될 위험이 있는데 다행히 전세권이 소멸하면 뭐가 생겨요? 전세금이 생기죠. 그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뭐 하면요? 압류를 하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뭐인 거예요? 물상대의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3번 저당권 아니 2번 전세권을 저당권으로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이때도 뭐죠? 물상대의권이 인정이 됩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의할 물건이 인도된 후 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미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압류를 하더라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도가 된 후 저당권자가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부터 볼게요.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게 좀 중요한 점인데 자 만약 이것이 수용이라면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뭐가 인정돼요? 물상대위가 인정되겠죠? 5번이 수용인가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협의취득했다 그랬죠? 수용 아니에요. 협의취득했죠? 수용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기억나세요? 그 사드가 올 때 롯데가 가지고 있던 골프장 부지를 대토했다 그랬죠? 국가가. 다른 땅과 바꿨다 그랬죠? 수용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와 롯데가 뭐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땅으로 뭐죠? 교환한 거니까 그것은 뭐예요? 계약인 거예요.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이라는 말은 돈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매매란 얘기예요. 그러면 매매가 되더라도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협의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 취득은 뭐라고요? 매매다. 이거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실을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청구권. 요거죠? 화재보험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됩니까? 물상대위가 인정되므로 화재보험청구권에 대하여는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보시면 좀 까다롭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물상대위 부분은 좀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많이 좀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2번 저당권자의 채권을 면제받는 방법은 안 볼 거예요. 아까 우리가 경매하면서 정의드렸죠. 그죠? 그 내용으로 툭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용 보지 마세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은 428페이지까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428페이지에 있는 대표 예제를 풀고 끝낼 거예요. 자, 풀어보죠. 428페이지.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A와 B의 권리는 소멸되겠죠?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러면 답을 쉽게 찾아요. 옳은 것은 2번.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왜요?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나머지 것도 1번. 근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 X.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죠. 그죠? 3번, 4번, 5번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 을에게 맡기면서 감명, 아, 이거 설명드려야 되겠구나. 이 문제는요, 나중에 풀어볼게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죠? 나중에 풀어볼게요. 나중에 풀어보고, 오늘은 뭐죠? 1번까지만 할게요. 그죠? 2번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2번 법정 지상권부터 할 거고요. 그 보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월 말까지 한 번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4월 말까지 한 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보강, 일단 계획은 4월 7일 날 일요일 날 보강을 할까 해요. 4월 7일 날 잠정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나는 4월 7일 날 죽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옮길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4월 7일 날 보강을 할까 하고 그래서 4월 말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끝낼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